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개망의 스테이지 7 꽝꽝 섀도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.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. 옥 선생이 정말 다양한 레슨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. 그리고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70대를 안정되게 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스테이지 7 섀도우 프로젝트는요, 여러분이 섀도우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그림자라는 뜻인데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지?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찌 보면 그 섀도우의 단어 성격은 리허설에 가깝습니다. 리허설이라는 건 내가 실제 공연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그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고 그걸 실전에서 실행에 옮기는 이걸 바로 리허설이라고 하는데요. 저는 섀도우, 그림자처럼 따라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에서 멋진 단어 섀도우를 선택을 했습니다. 섀도우 스윙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특정 동작을 그냥 해봅니다. 딱 저는 이 모습, 오른발 떼지 않고 이 모습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이 모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 위치를 반드시 도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어드레스는 똑같이 하고 바로 그 위치로 가게 되면 그에 따른 구질이 만들어지고, 지금 공을 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. 저는 머릿속에 오직 방금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동작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런 동작을 하겠다, 뭔가 사무라이 같기도 하죠. 그러면 완전 칼질 비슷한 그 느낌, 백스윙을 들고 이런 느낌을 갔을 때 어떠한 구질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. 그리고 저는 이것만 할 건데요. 오, 스탠스도 이렇게 하시겠어요? 네, 저는 그것만 할 거예요.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방금 했던 그 동작만 가게 되면 로우, 드로우를 칠 수 있게 되고,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동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. 그러면 진짜 더 말 안 되게 해볼까요? 저는 이걸 할 건데요. 그럼 얘는 굉장히 높은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아까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약간의 페이드긴 하지만 거의 똑바로 높은 공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신기한데?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께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동작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께 이러한 정상적인 피니쉬를 하겠습니다. 이게 나의 섀도우입니다.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11자로 심지어 서고 아까 내 머리 뒷덜미, 목 뒷덜미 그쪽으로 간 피니쉬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피니쉬만 했을 뿐인데 와, 완전히 똑바로 날아가는 드로우가 나오는데요. 이런 결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. 이 섀도우 스윙의 가장 핵심은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에 우리 골퍼들이 큰 부담감을 갖는데요. 여러분들이 정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이제는 공을 딱딱 칠 수 있는 그 감각이 있는 상태. 그래서 어떠한 스윙을 하더라도 일단은 공에 접근을 해서 마친 다음에 특정 자세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느낌의 밸런스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은 섀도우 스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.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풀 피니쉬를 할 수 있지만 아,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, 저는 골프 못 치겠어요, 이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아, 오늘은 반 정도만 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연습해보니까 이 정도 각도를 치면 스트레이시나 약간 페이드는 나오지만 큰 부담은 없어요. 그래서 세게 칠 필요도 없이 이 정도만 쳤을 때 지금은 약간 페이드지만 이걸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, 언제든지 골프를 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. 섀도우 스윙은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특정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동작만 하게 되면 그 동작에 따른 샷 결과가 나온다는 것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, 나는 몰라, 그럼 어디로 갈지 몰라, 이거 할 거야,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. 그런데 그 동작으로 빨리 가면 특정 모양이 나오는 이러한 결과가 계속 연결이 될 때
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,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공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, 이렇게 했을 때 공이 뜨는구나, 이러한 느낌으로 했을 때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공 이후의 동작 세계에서는 수천 가지, 수만 가지, 오히려 수억 가지 스윙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골프를 칠 때 그렇게 많은 스윙이 필요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섀도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반드시 이기는 골프를 치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구질을 치면서 이기는 게 유리할 것이냐, 아니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두 개에서 세 개의 특정 샷을 갖춰놓고 그거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세 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스탠다드형으로 처음에 피니쉬, 그리고 4분의 1 스윙, 하프 스윙, 4분의 3 스윙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 기본 스윙을 토대로 해서 응용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큰 기대해 주시고요. 섀도우 스윙, 옥선생의 전매특허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을 합니다. 저와 함께 하십시오.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